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중고차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정비 관련된 영상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뭐 중고차를 사고 파는 딜러이기 이전에 뭐 이미 지나간 이력이지만 정비 이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자가정비를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손수 자가정비를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비 스킬을 지금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앞에 해당 차량은 제가 타고 다니는 차예요. 08년 산타페 CM 2.0 VGT 엔진이고, 지금 주행거리가 약 1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엔진 전장에 관련된 몇 가지 손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들을 제가 작업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관리를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차를 타기 때문에, 지금 이 안쪽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로크암 커버가 스캣돼서 미세하게 누유가 생겼기 때문에, 더 누유가 많이 진행되기 이전에 지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제 로크암 커버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간단히 이제 인젝터 동화셔도 같이 갈아야죠. 로크암 커버 가스켓을 탈거하려면 인젝터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뽑은 김에 동화셔도 같이 교환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오늘 교환해야 될 것들이 이러한 가스켓류입니다. 예, 인젝터 동화셔도 있고, 그 다음에 로크암 커버 가스켓, 그 다음에 인젝터에도 이렇게 그 인젝터 들어가는 홀에 고무 부싱이 있습니다. 얘도 경화됐으니까 갈아야겠죠? 얘는 흡기 매니폴드 가스켓이고, 또 어느 정도 기본 연장은 있으셔야 돼요. 뭐 제가 쓰는 연장들인데, 이제 전동공구, 그 다음에 이렇게 토크렌치, 3분의 8 토크렌치, 2분의 1 토크렌치도 있고, 그 다음에 산타페 같은 경우는 요게 꼭 필요합니다. 이 특수공구인데, 얘는 인젝터에 붙어 있는 연료 그 플레어 너트를 풀때 필요한 거고, 이게 3분의 8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커먼 레일에 붙어 있는 노즐 파이프를 탈거할 때 필요한 연장입니다. 이두 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연장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냥 순차적으로 탈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컴 커버 가스켓을 탈거하려면 모든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부터 탈거를 하시고, 그다음부터 인터쿨러 뜯어내고 카바를 뜯어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컴 커버 가스켓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형태로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얘 마냥 덕트를 탈거하시고, 10mV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흡기 호수 이쪽 빼고, 터보 호수 이쪽 빼고, 여기 잭 하나 분리하시고, 여기 뒤에도 분리하시고, 요 앞에도 흡기 에어플로 센서 빼시면 얘는 탈거가 됩니다. 저 안쪽에도 두개 10mV 탈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탈거가 되죠. 네, 이제 인터쿨러 탈거하고 엔진 커버를 벗겨낸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먼지와 기름때와 뭐 오일 등 이것저것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죠. 디젤 차들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0만 정도 다다르다 보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거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블루엔진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았던 고압범퍼입니다. 자, 그래서 인젝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료 리턴 호수를 탈거하고, 잭도 다 분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인젝터 쪽에는 14mm 플레어 너트가 있고, 커먼 레일 쪽에는 17mm죠. 다 풀러내고, 인젝터 뽑아내고, 그다음에 여기 와이어링 하네스도 탈거하고, 로컴 커버를 드러내면 되겠습니다. 자, 커버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로컴 커버 가스켓을 교환하려면 로컴 커버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타이밍 커브가 로컴 커버에 이렇게 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클러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네요. 이 안에 보이시는 저 볼트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현재 10만 키로 주행했는데 타이밍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예, 뜯어보니까 안에 저 안쪽에 지금 벨트
이 코가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따로 안 해도 될 듯 싶습니다. 현재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 과정을 다시 설명드리면, 인젝터 커넥터 와이어링 하넥스를 탈거하면 그 안쪽에 이렇게 또 진공 파이프가 로컴 커버 헤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쪽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 둘 세 개 탈거하면 현재 이제 로컴 커버를 인젝터 노즐과 리턴 호스만 남겨놓은 상태까지 지금 맞춰놨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탈거하기 전에 이렇게 인젝터 노즐 파이프에 넘버링을 체크하는 게 좋죠. 하나, 둘, 셋인데 인젝터에도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체크해 놓고 탈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노즐 파이프 탈거하고 인젝터 빼면은 로컴 커버는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로컴 커버를 다 탈거했습니다. 비교적 뭐 제가 오일 관리를 열심히 한 덕이라 내부는 깨끗한 편이고 벨트 또한 지금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자, 그럼 뜯어진 커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탈거된 로컴 커버고요. 이제 여기 요 부싱 또한 지금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싱도 인젝터가 꽂히는 홀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컴 커버를 탈거하려면 꼭 인젝터까지 빼내야 됩니다. 이제 세척 후에 여기 안에 부싱도 다 교환하고 겉에 뚜껑도 어느 정도 세척을 해서 집어 넣겠습니다. 인젝터도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다 탈거를 해 놨습니다. 동화샤는 뭐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인젝터 특수 연장 필요 없이 잘 빼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조립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인젝터 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깨끗하죠. 지금 로컴 커버를 탈거하고 인젝터 홀 내부를 저렇게 세척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오만 장비를 다 동원해서 세척을 했는데 깨끗하죠. 네, 이 정도 상태면은 자가정비 수준으로 아주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로컴 커버도 인젝터가 들어가는 홀에 요 부싱, 기존 부싱은 이렇게 다 탈거됐죠. 네, 23mm 복사알이 딱 맞습니다. 그걸 대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딱 들어갑니다. 위에서 때리시면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박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작업 중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이게 로컴 커버 가스켓 볼트예요. 약 한 30mm 정도 되고 10에 30mm 정도 되고 8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현대 정비 지침서에 보면 규정 토크가 0.8에서 1 토크입니다. 1kg per meter 토크인데 그 힘도 못 견뎌 가지고 지금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경화돼서 오래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기존에 한번 탈거를 했던 것 같은데 볼트 조립 시에 잘못 조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다시 로컴 커버 가스켓 볼트를 구입해서 재조립하겠습니다. 항상 로컴 커버 교환할 때는 요 볼트도 같이 주문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로컴 커버는 일단 조립을 했고요. 지금 탈거된 인젝터 순번대로 조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듯이 인젝터도 다른 데는 안 만지시는 게 좋고요. 특히 노즐 끝부분은 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화샤만 교환하고 동화샤 접착 부분만 잘 세척을 하신 다음에 다시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 제품은 고착 방지용 그리스입니다. 혹시나 이제 다음에 또 인젝터를 탈거할 때 잘 안 빠질까봐 고착 방지제를 여기다 이렇게 도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만 노즐 팁 윗부분만 이렇게 고착 방지제를 발라서 네, 인젝터는 잘 붙여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은 일단 마무리 됐습니다. 산타페 CM08년
로캄 커브 가스켓 누유 때문에 커브 가스켓 교환하고 인젝터 동화샤 교환됐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상 없이 시동 잘 걸리고 소음도 줄어든 게 쉽고, 기타 뭐 산타페 관련해서 뭐 인젝터나 로캄 커버 영상으로 부족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뭐 연락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가정비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